이슈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순재 소장님, 최근에 주택 공급 기대감에 건설주가 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네, 뭐 원래는 이게 오늘 부동산 관계 장관 회의에서 주택 공급 계획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 오늘 새벽에 이제 지금 중부 지방에 집중호우 때문에 연기가 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마 그래서 수혜랄까 아마 조금 더그 며칠 있다가 이제 발표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향후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이제 대선 때서부터 계속 공약했던 뭐 핵심 공약 사항인데요. 250만 호 플러스 알파의 주택 건설을 하겠다라는 그 청사진이 아마 오늘 발표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뭐 향후 5년 동안 이제 시기별 주택 공급에 대한 이제 로드맵도 같이 나올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민간 관련된 부분에 이제 주택 공급량을 좀 늘리겠다라는 게 이제 핵심적인 사항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재건축 재개발로는 이제 47만, 그다음에 도심 역세권으로 20만, 그다음에 공공택지로 142만 등총 250만 호 이상 건설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수도권으로 150만 호 이상을 건설하겠다라고 지금 발표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이제 주택 물량이 증가한다라고 하게 되면 가장 크게 이제 수혜를 받는 게 건설주, 그다음에 건설 기자재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대규모 이제 주택 건설이 이제 뭐 크게 있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건설주에 대한 이제 수주 가능성도 한번 관심 있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기존에 이제 민간 중심의 이제 재건축, 재개발일 경우에는 브랜드 가 있는 대형 건설사가 상대적으로 이제 유리한 그런 고지를 이제 점령하고 있다라고 보면 그 외에 이제 택지 개발이나 아니면 역세권 개발 같은 경우와 같이 이제 공공주택 부분의 건설량이 증가한다라고 하게 되면 뭐 대형 건설사보다는 중견 건설사가 상대적으로 수혜가 더 클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중소형 건설사도 이번에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그 외에 이제 건설 기자재 회사들도 이제 계속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뭐 시멘트나 레미콘 같은 회사도 물론 관심 있게 보셔야 될것 같고요. 그 외에 이제 건축 자재 기업으로 이제 많이 납품을 하고 있는 KCC나 벽산 같은 경우도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관심 종목은 이제 벽산을 들고 나왔습니다. 뭐 종합 건자재 생산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뭐 건축 자재 관련돼서 뭐 내화 단열재, 천장재, 뭐 석고보드 같은 걸 이제 만드는 그런 회사고요. 계열사를 통해서 페인트나 그다음에 하체인 이제 레인지 후드를 이제 만드는 그런 것도 같이 이제 전반적인 이제 건설 건자재를 이제 만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2분기 매출세는 아마 계속 좋을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1분기 매출도 지금 1,192억으로 13% 증가를 했고요. 영업이익도 26% 증가한 50억을 기록을 했습니다. 뭐 건설 경기가 조금씩 살아나면서 단열재 등 건자재 수요가 계속 증가했었다라는 부분이 가장 큰 영향이고요. 뭐 올해 전체 컨센서스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매출 같은 경우 작년보다 8% 증가한 5,100억, 그다음에 영업이익도 두 배가 넘는 증가폭을 지금 예상을 하면서 281억을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걸 따진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12개월 예상 PER에 지금 주가는 10배 수준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도 좀 감안하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주택 공급이 증가할수록 이제 건축 자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작년에 인수한 다솔 유얼이라는 이제 폐기물 회사가 있습니다. 폐석고 그다음에 석고보드를 이제 처리를 하고 이를 이제 재활용하는 그런 이제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폐기물에 관련된 부분이 뭐 재건축 재개발이 이루어지면 많이 증가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최근에 또 이제 건축법 개정으로 인해서 불연 이제 내장재인 이제 무기 단열재 수요가 증가할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 매출세도 뭐 계속 이어질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무기 단열재인 글라스울의 가격이 작년 초에 24,000원이었다가 최근에 이제 31,000원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내 샌드위치 패널에 지금 뭐 60% 이상인 이제 유기 단열재를 쓰고 있는데요. 향후에 이 글라스울 단열재를 사용할 양이 좀 많아진다라고 하게 되면 관련된 매출 수요가 좀 더 증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뭐 최근 오늘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가격이 좀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뭐 3,000원대 미만에선 충분한 가격 메리트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목표 가격은 35,000원, 그다음에 손절은 27,000원에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관심주로 벽산까지 알아봤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자, 그리고 오현진 팀장님,
최근에 전기차가 전기차 시장에 커지면서 폐 배터리 시장도 덩달아 커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접근을 하면 좋을까요? 네, 그래서 전기차 시장 성장과 함께 폐 배터리 재활용 시장도 같이 성장할 수밖에 없는 분야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시장에서 꾸준히 주목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폐 배터리 시장은 2050년에 600조 원 규모를 형성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전기차에는 스마트폰에 몇천 배 이상의 배터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폐 배터리도 그만큼 어마어마하게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폐 배터리 재활용으로 전기차 가격 하향 안정에 대한 기대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차 가격의 3분의 1이 배터리 가격이고요. 배터리 가격의 절반 이상이 원자재 가격입니다. 그래서 폐배터리 재활용 시에 원가가 크게 절감이 되죠. 그래서 전기차 가격이 인하가 되면 그만큼 전기차의 대중화 속도도 빨라지고 그만큼 또 폐배터리도 다시 많이 나오게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폐배터리 재활용 합작법인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화유코발트와 폐배터리에서 원료를 추출하는 리사이클 합작법 MOU를 체결을 했습니다. 대기업들도 앞으로 이 폐배터리 재활용 시장에 적극적으로 뛰어들 것이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부분이고요. 이유가 연내 배터리 재활용 의무화 법안을 발효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도 전기차 배터리 활성화 방안들이 마련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관련주의 투자 심리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폐배터리 재활용 관련주들 이제 많이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금일 관심주로는 파워로직스를 가지고 왔습니다. 2차 전지용 보호회로 생산 업체입니다. 그래서 배터리 보호회로 그다음에 검사 장비 이런 부분들을 생산하고 있는 업체인데 현대차가 이제 상업용 배터리 재사용 실증 사업을 본격화하죠. 그래서 동사 같은 경우 현대차 폐배터리 재활용 ESS 생산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폐배터리의 ESS 재활용률이 앞으로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그에 따른 수혜를 동사가 받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테슬라가 전기차 폐배터리 팩을 사용하는 그 ESS 사업을 검토하겠다는 소식이 또 최근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단기간에 좀 급등했다가 눌린 부분도 있고 또 주요 고객사가 삼성 SDI, LG 화학을 비롯한 대기업입니다. 앞으로도 안정적인 매출과 영업이익을 낼 수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보시면 단기 급등 이후에 눌림 구간이기 때문에 재반등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6,360원 현재가인데요. 현재가 이하 구간에서 매수 가능하다고 보겠고요. 목표가는 7,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5,900원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폐 배터리 재활용 업체 파워로직스 관심주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